안녕하세요. 백세집바입니다. 오늘은 닭봉을 가지고 간식이 아닌 밥 한 찬으로 먹을 수 있는 담백하고 매콤한 맛으로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걸 이제 맑은 물에 세 번을 씻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기름을 떼어내실 분은 이제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이제 이거는 이제 청주에다가 좀 재워놓을 거예요. 후춧가루를 지금 넣어주세요. 이제 청주가 없으시면 이제 소주로 해주셔도 괜찮아요. 이제 소주가 없으시면은 집에 이제 우유 같은 거 이제 먹다 남은 거 있으면은 우유에다가 담아서 한 10분 정도만 이제 담가 놔주셔도 괜찮아요. 20분만 이제 재워 놓겠습니다. 대파를 이제 좀 한 뿌리만 이제 썰어 주세요.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썰어 주시고 청강도 이 정도만 이제 편을 썰어 주세요. 청양고추를 이렇게 넉넉하게 이제 넣어 주겠습니다. 큼직큼직하게 이제 썰어 주세요. 마른 고추 두 개도 이제 한번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썰어주세요. 마른 고추를 넣으면 또 이제 맛이 더 칼칼하고 맛있어요, 이게. 이렇게 이제 20분 재워놓은 거를 맑은 물에다가 이제 두세 번 깨끗하게 이제 씻어가지고 오겠습니다. 이제 깨끗하게 씻은 닭고기를 이제 냄비에다 담아주시고 기름에다 튀기지 않고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이제 금방금방 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좀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썰어놓은 생강을 넣어주시고요. 이제 국간장을 넣어주세요. 이제 이건 아까 썰어놓은 마른 고추를 좀 넣어주세요. 진간장을 좀 넣어주시고요. 여기 이제 아까 썰어놓은 청양고추를 다 넣어주시고요. 여기 이제 물을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. 여기 이제 후추도 좀 넣어주시고요. 마늘도 이제 넉넉하게 이렇게 넣어주세요. 청주도 조금만 더 넣어주겠습니다. 아까 재워놨는데도 이게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. 이제 이게 20분이면 충분히 익기 때문에 이제 물은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충분히 익어요. 이제 바싹 졸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불에다가 올려놓고 좀 졸여주겠습니다. 이렇게 끓기 시작하는데 뚜껑을 닫고 이제 더 끓여주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끓고 있는데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? 냄비가 얇으면 국물이 금방금방 졸으니까 이제 냄비를 이제 두꺼운 걸로 해주세요. 이게 이제 다 해놓고 나면은 굉장히 맛이 이제 담백해요. 이제 뚜껑을 닫아놓고 이제 더 끓여주겠습니다. 이때 이제 물엿을 조금만 이제 넣어주겠습니다. 이제 설탕도 이제 조금만 넣어주시고요. 이제 청양고추 이렇게 많이 넣었다 그래도 이렇게 매우지가 않아요. 그냥 칼칼하지. 뚜껑을 닫고 이제 조금 더 끓여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만 이제 끓여주시면은 이제 15분 정도면 이제 거의 다 익어요. 그래도 이제 국물이 이렇게 짜박짜박하게 있을 때쯤 이제 홍고추를 이렇게 좀 썰어서 넣어주시고요. 썰어놓은 대파도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를 처음부터 넣으면은 이렇게 맛이 없어요. 이렇게 맨 마지막에 넣어야 맛있지. 국물을 완전히 졸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물이 조금 자박자박하게 있어서 국물하고 같이 떠먹으면 이제 훨씬 더 맛있어요. 이렇게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살짝 졸여주시면 이제 완성이에요. 이제 밥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 아주 담백하고 이렇게 칼칼하고 굉장히 맛있어요. 이렇게. 개운하고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닭봉 볶음이 완성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실 때 구독, 좋아요, 꾹 눌러주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